마리오의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한국어 선생님 마리오입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1일 일요일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팟캐스트의 음질이 어떤가요? 너무 좋지 않나요? 제가 요즘 콘덴서 마이크를 샀는데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어요. 아리스 노보에서 나온 MMIX 마이크인데요. 성능도 좋고 가격도 착해서 가성비 최고의 콘덴서 마이크입니다. 이건 메탈 팝필터인데요. 일단 쉽게 결합할 수 있고 발음 시 발생되는 파열음도 방지해줍니다. 메탈 재질이기 때문에 타 재질 대비 노이즈 캔슬링 효과가 너무 좋아요. 지금도 아리스 노보 MMIX 마이크를 사용해서 녹음 중인데요. 음질이 어떤가요? 잡음도 하나도 없고 파열음도 없어요. 조용히 말하고 있어도 또렷하고 크게 녹음됩니다. 아리스 노보 UMC MMIX USB 마이크는 고음질 192kHz 24비트의 샘플링 레이트를 지원하며 자체 루프백을 채용하여 음원과 사용자의 목소리를 함께 송출 녹음할 수 있어 라이브 방송에 적합하며 16mm 다이어프램을 사용해 수음을 줄였습니다. 게임, 라이브 스트리밍, 개인 음악 방송, 오디오북 녹음,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노브를 누르면 모드가 바뀌는데요. 첫 번째는 보이스 볼륨 조절, 두 번째는 모니터링 볼륨 조절, 세 번째는 마이크 소리와 PC의 비율 조절, 네 번째는 PC 배경 음악과 마이크 소리를 함께 PC로 송출하는 루프백 기능이에요. 내 목소리와 배경음의 모니터링 비율을 조절할 수 있는 레이시오 기능도 있어서 집중도를 높일 수 있어요. 사용자의 목소리 모니터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오른쪽 방향으로 돌려 오프해줄 수도 있습니다. 마이크 하단의 LB 버튼을 터치하여 루프백 기능을 온오프해줄 수 있어요. 마이크 위에 뮤트 버튼을 터치하면 뮤트가 작동합니다. 빨간색이 뮤트, 파란색이 동작 신호입니다. 길게 누르면 퍼플색이 되는데요. 바로 노이즈 리덕션 기능입니다. 버튼만 눌러 세 가지 모드를 쉽게 바꿀 수 있어서 정말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편리해요. 뒤에 있는 LGB LED 버튼을 터치하면 LGB 색상과 효과를 쉽게 변경할 수 있고 길게 터치하면 효과를 끌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이드암도 같이 주문했는데요. 설치하기 편리하고 책상이 좁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높낮이도 쉽게 조절할 수 있고 이어폰을 연결하여 모니터링 할 수도 있습니다. 콘덴서 마이크,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아리스 노보 MMIX 마이크로 선택하세요. 구매 링크는 더보기란에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